여러분 반갑습니다. 이현수입니다. 여러분 벌써 또 벚꽃이 피었습니다. 벚꽃이 피면 가슴이 좀 말랑말랑해지지 않습니까? 저도 벚꽃놀이를 가본 적은 없지만 오늘 좀 여유를 찾아서 벚꽃이 핀 데를 좀 가보려고 합니다. 제가 이 동네에서 말이죠, 한 30년 정도를 살았는데 근처에 벚꽃이 좀 예쁘게 피는 장소가 있습니다. 경희대학교가 말이죠, 벚꽃이 아주 예쁘게 피죠. 그래서 경희대학교를 한번 같이 가보려고 하는데 어떠세요? 밥도 좀 먹고 해보는 시간을 좀 가지려고 하는데, 아, 제 컨텐츠가 사실은 좀 자극적인 게 많아가지고 최초의 좀 무자극 컨텐츠가 아닐까, 브이로그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. 그런데 제가 출발을 하기 전에 제가 요즘에 가장 좋아하는 사람을 만나고 가려고 합니다. 으앙. 승아 여기 안녕 해봐.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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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는 제가 아주 옛날 꼬마 때 살던 동네입니다. 예전에는 정말 많이 뛰어놀았는데 지금은 제가 훨씬 큰 것 같습니다. 동네보다. 여기서 축구놀이도 하고 여기서 공놀이도 하고 그 다음 뭐 했지? 아, 제가 그때부터 아싸 기질이 좀 있어가지고 많은 놀이를 하지 못했지만 어쨌든 재밌게 놀았던 동네입니다. 보이십니까 여러분? 여기가 청량리역입니다. 여기서 한정거장만 가면 오늘 목표 장소를 갈 수 있습니다. 버스를 타러 가겠습니다. 여기가 최근에 아주 핫한 골목식당입니다, 여러분. 골목식당. 네, 생각보다 사람이 별로 없죠? 사람은 별로 없는 것 같지만 근처에 제가 아주 좋아하는 마카롱 가게 있습니다, 여러분. 뚱카롱이라고 하죠? 뚱뚱한 마카롱. 그거를 좀 오랜만에 좀 사보려고 합니다. 않습니까? 지금 사람이 많아서 제가 좀 창피해서 구석으로 가고 있습니다. 외국 대학교 느낌도 좀 납니다. 여러분 보이십니까? 여기는 덕후들의 성지 평화의 전당입니다. 아, 여기가 아니구나. 조금 더 가겠습니다. 여기가 그 유명한 평화의 전당입니다. 생각보다 바람이 너무 불어가지고. 근데 여러분 말이죠, 제가 방금 여기 학교에서 교수님을 하고 있는 친구를 만났습니다. 저는 셀카봉을 들고 있고 그 친구는 강의가 끝나고 지나가는 길에 저를 발견했다면서, 네, 쟤는 좀 창피하게 했지만 그 와중에 커피를 한잔 먹고 왔습니다. 아, 그래서 원래 여기 와서 학식을 먹어야 하는데 좀 배가 부릅니다 지금. 여러분 뭐니뭐니 해도 그 캠퍼스의 낭만은 잔디밭에 앉아서 술을 먹는 게 아니겠습니까? 네, 그렇게 하다 보면 요즘에 전염병이 돌기도 하지만 요쯤에 앉아서 제가 산 마카롱이 가방에 들어갔다 나오더니 다 엉망진창이 되었습니다. 제가 노래를 좀 들려드려도 되겠습니까? 이 잔나비의
뜨거운 여름밤은 가고 남은 건 볼품없지만 이란 노래인데 가사에 처음에 그게 나옵니다. 그땐 난 어떤 마음이었길래 내 모든 걸 주고도 웃을 수 있었나. 이게 20대의 감성을 자극하는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? 제가 20대 때는 정말로 가진 게 없기 때문에 있는 걸 다 포기하고 다른 걸 시작할 수 있었다라는 용기가 있었단 말이죠. 지금은 못합니다. 지금은 가진 게 있다라기보다는 뭔가 아쉬움도 많이 남은 나이가 됐고 여러 가지로 복잡한 나이가 됐기 때문에 좀 그렇지만 여러분 지금은 진짜 힘들죠. 선생님도 공부할 때 너무너무 힘들었는데 그래요. 그 대학을 간다고 해서 행복하다고는 할 수는 없어요. 저 같은 경우도 행복을 느낀다기보다는 조금 다른 행복을 찾아 열심히 노력했다라고 볼 수 있는데 대학을 간다고 해서 행복할 수는 없지만 조금 행복할 수 있는 기회는 많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. 여러분 조금 좀 어렵고 힘들더라도 기운 내시고 지금 봄이잖아요. 봄이고 여름도 있고 가을도 있고 지금 무슨 말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. 사실은 여러분 조금만 더 힘내시고 정말로 멋있는 일들이 많이 일어날 거예요. 그때까지 조금만 더 버팁시다 같이. 여러분 행복하시고 다음에 또 좋은 기회가 있으면 그때까지 몸 건강하시고 감기 조심하시고 시험 공부 열심히 하시고 시험 잘 보시길 바랍니다. 안녕.